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오늘은 폭죽을 터뜨리는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가이드와 브러쉬 다운이 필요하시면 이어서 설치 방법을 보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너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가이드와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가이드 링크를 누르면 아래 창이 나옵니다. 사파리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터의 가이드가 열립니다. 고정 댓글에 브러쉬 다운 링크가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파리에서 열기를 누르시고 상단에 다운 아이콘을 누르시고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브러쉬에서 가장 아래 카테고리 가져옴에 보시면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 가이드 파일에 바로 그리기를 시작해 볼게요. 동작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레이어 창을 열어 1번 가이드 레이어를 가장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가이드는 비활성화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래 프레임 네모를 한번 터치해서 전경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프레임을 추가해도 전경이 된 가이드는 항상 상단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가이드 레이어에서 대문자인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50%로 낮출게요. 브러쉬는 제가 만들어 공유해드린 걸 선택하시거나 잉크 카테고리의 스튜디오 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색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조금 또렷해 보이게 짙은 색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브러쉬를 25%로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첫 프레임에 기본이 될 얼굴과 몸을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펜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이렇게 반듯해지고 수정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맞추어 펜을 떼고 상단의 모양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파란 점을 잡고 원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그리겠습니다. 저는 입모양을 살짝 바꾸고 머리카락도 넣을게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그려 넣어도 됩니다. 이제 지금 프레임, 즉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이 방법 혹은 아래 프레임을 한번 터치하면 나오는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총 6개로 복제를 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폭죽과 손을 그려주세요. 필요없는 가이드 1번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번 가이드를 활성화하고 가장 위로 옮겨주세요. 대문자 N을 눌러 불투명도를 50%로 낮춥니다. 가이드 프레임을 한번 눌러 전경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두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제 가이드 2번을 따라 폭죽과 손을 그립니다.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 힘을 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도 같은 자세를 또 그릴 건데요. 설정에서 그 전 프레임이 연하게 보이도록 조절하겠습니다. 힘을 강하게 주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효과도 넣을게요. 손을 조금 삐뚤거리게 그리면 됩니다. 4번 프레임도 삐뚤삐뚤 선으로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은 가이드를 바꿀게요. 가이드 2번은 지우고 3번 가이드를 맨 위로 올리고 불투명도를 50%로 낮춥니다. 그리고 가이드 프레임을 한 번 터치해서 전경 버튼을 누릅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어 그려보겠습니다. 눌려있던 폭죽이 팍 터지는 느낌이 들도록 길쭉한 모양을 가이드 삼아 먼저 그려주세요. 지울 곳이 필요하면 지우개도 같은 모양을 선택하면 좋아요. 주먹과 겹치는 몸 부분을 지워주세요. 다른 프레임이 겹쳐서 보기 어렵다면 설정에서 어니언 스킨 불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줄을 뻗은 직후니까 쭉 뻗은 직선을 그립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을 고르고 튀어나갔다 제자리로 돌아간 폭죽부터 그려주세요.
뽑고 난 줄은 아래로 처지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손과 겹치는 부분도 지워주세요. 시작 부분이 약간 길어지면 좋겠어요. 첫 프레임을 한번 터치하면 유지 지속 시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으로 늘려주세요. 그럼 첫 프레임이 네 프레임만큼의 시간 동안 늘어납니다. 시작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을 복제하겠습니다. 세 개 더 복제하면 됩니다. 6번 프레임이 총 4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뒷 프레임들에 터져나가는 폭죽을 그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폭죽 색을 고릅니다. 저는 빨강색을 골랐어요. 브러쉬 크기를 35%로 키워주세요. 초록 가이드를 따라 꼬불꼬불 폭죽을 그려주세요. 여섯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세요. 앞에 그린 폭죽이 흐려서 조금 진하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폭죽이 뿜어져 나간 느낌이 들도록 앞쪽에 그려주세요. 다음 7번 프레임에는 더 진행된 폭죽을 그려주세요. 8번 프레임에는 더 진행되었지만 길이는 조금 짧게 그려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9프레임엔 더 진행되며 짧아진 폭죽을 그리세요. 잘 그렸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5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반짝이 가루를 넣어볼게요. 노란색을 골라서 막 터져나가는 형태로 모여있게 그려주세요. 5개에서 6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프레임에 더 퍼져나간 반짝이를 그리세요. 길쭉이랑 다르게 꼭 줄을 맞춰 진행 방향을 맞출 필요는 없고 터져나가며 뿌려지는 느낌만 들게 그리면 됩니다. 나무 프레임들 차례차례 반짝이를 그려주세요. 8, 9 프레임을 그릴 때 염두에 두실 부분은 개수를 줄여가며 그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9 프레임은 사라진 느낌이 물씬 들게 3개만 그리겠습니다. 만약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그리고 싶으시면 3개만 복제했던 6번 프레임을 더 많이 복제해서 폭죽이 사라지는 단계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제 첫 프레임부터 색을 칠해볼게요. 색을 골라서 쇽쇽 끌어넣어 채워주겠습니다. 폭죽은 보라색을 고를게요. 이제 나머지 프레임들은 컬러 창에서 사용 기록을 참고해서 색을 골라 채워주세요. 이제 글자를 넣을 건데요. 세 레이어를 만들어 가장 아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첫 프레임을 한번 터치해서 배경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그럼 이제 첫 레이어에 그리는 그림은 GIF 재생 중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다시 3번 가이드를 켜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보조 삼아 글자를 넣어주세요. 이제 3번 가이드를 지우시면 오늘 그림 끝! 렌치 모양 아이콘을 눌러 공유해서 움직이는 GIF를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오늘 그림도 제가 볼 수 있게 팔레트 앱에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